전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하면서. 그 조그만한 고양이가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막 자책이랑 슬픔 막 이런 거를 막다 껴안고 있었던 거를 생각하니까. 네. 포포 고양이고 몇 살이에요? 13살 들어가는 것 여자예요, 남자예요? 같아요. 남자예요. 나이가 많네요. 저한테 써주신 게 알러지랑 유미흉 두번 알아서 폐기능이 조금 상실됨. 제가 유미흉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그럼 지금은 좀 컨디션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정기적으로 펜은 사진을 찍어보는 거고, 알러지는 사료를 먹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좀더 많은 것 같아서, 사료를 되게 많이 변경을 막 하면서 지금 정착해서 먹고는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없진 않고,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 그럴 때 피를 이제 긁어요. 긁어서 이제 피딱지가 생기고, 귀가 빨갛게 되고, 아이고, 아프겠다고. 내쪽으로도 뭐가 막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알러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나이가 많은데 병이나 몸이 뭐 힘들거나 이런 상태예요? 좀 어때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건강검진에서는 나이에 비해서 되게 건강하대요. 피는 너무 다 좋대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먹는 즐거움만 있거든요, 지금 저 아이가. 그러니까 뭐 먹을 때만 이제 활동을 하고 안할 때는 거의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잠을 자요. 아까 유미형 찾아봤는데 호흡이 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은 어때요? 그게 처음 생길 때 네. 어떻게 알았냐면 호흡이 이제 너무 안 좋아. 네네네. 엄청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하고 나중에는 개구호흡을 하고 그래서 갔을 때 이제 폐에 림프가 흐르는데 그 림프절이 구멍이 나서 폐 쪽으로 림프액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폐를 림프액이 채우니까 숨을 못 쉬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폭포 형제 아이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큰 병원을 가도 손쓸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돼가지고 하늘나라로 갔고 아이고, 이 네.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진행이 조금 천천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다니면서 폐에다가 주사를 찔러서 계속 림프액을 뽑아내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제 뭐 하루 지나면 또 차니까 또 가서 아이고. 뽑아내고 이런 치료를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걔가 스스로 이렇게 막혔나 봐요. 아, 다행이네요. 약을 먹긴 하는데 그게 딱히 약은 없어요. 치료약은. 근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먹는 루틴이라고 영양제인데 그거를 보조제로 기대를 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돼서 첫 번째 때도 잘 살아남았고 몇 년이 지나서 또 재발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치료를 했죠. 그럼 이게 몇년 됐어요? 이 유미흉이 생긴 게? 아, 2016년도 오래됐구나. 마지막 지금은 집에는 포포 한 마리 있어요? 생일이에요. 세몇 마리 마리요. 있죠? 아, 세 고양이만요? 마리. 네. 포포 그럼 첫째겠네요? 네. 제가 오늘 세션 하면서 신경 써드릴 부분이나 아니면 포포에 대해서 뭐 걱정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 알러지 부분 불편한 거랑 아이가 워낙 진짜 순하고 저희한테 모든 걸 내맡기거든요. 배를 만지면 네. 이렇게 뒹짖는 아이라서 비냥이군요, 그 네. 정도로 너무 순한데 그게 다 참는 걸까 봐. 약간 아, 그리고 잠만 자고 이러니까 무기력해 보여서 안으로는 좀 곪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해도 될것 같고요. 그 네. 폭포 쪽을 비춰주시면 돼요, 카메라로.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받는 동안. 움직이면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찍어주시면 되고, 정착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카메라 고정시키고, 선생님도 좀 쉬면서 받으셔도 돼요. 선생님한테도 레키를 보낼 거예요. 아, 도시예요? 네, 아, 보호자님도 같이. 저희 아이가 지금 밥을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긴 한데, 이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옷방에 여기 바구니에 들어. 어머,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래서 진짜 조금. 순하게 생겼네요. 네, 그러면은 보내볼게요, 이제. 네, 아주 그냥 순하게 레이키를 보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이랑 포포랑 보호자님 계신 집이랑 다 애니멀 레이키 상징 활성화해서 레이키 활성화할게요.
지금 자는 건 아니죠? 안 자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안 자고 있어서 왜 그러고 있나 지금 보고 있어요. 원래 바로 자거든요, 밥 먹으면. 네. 지금은 눈 감았어요? 지금요? 됐다. 괜찮아요. 지금 다른 애가 나타나서 그러네, 뭐 하고 있어요? 모여들었어요. 그냥 드셔도 돼요. 그리고 보호자님도 그냥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네. 카메라에 잘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폭포는 그냥 자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중반부부터 좀잔것 같은데 어때요? 마지막 부분부터 네. 자더라고요. 이제 원래 편하게 혼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그쵸,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잠을 비치고 못 하니까. 자고 좀푹 잠들었어요. 네, 아, 다행이에요. 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하면서. 아, 그래요. 하자마자 머리가 좀 아프고 가슴이 슬펐고, 사실 그 폐가 사람도 그런데 슬픔이 있으면 폐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약간 폐에 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 들었고, 그 슬픔이 되게 크고 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하부 차크라 쪽까지 좀 있는 것 같고, 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슬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을 겪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런 느낌 들거든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무력감을 준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슬픈 일을 당해서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한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그게 지금까지 무기력한 걸로 이어져 나오는 것 같고, 아, 내가 그것도 잘 해내지 못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그게 엄청 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책임감? 죄책감? 막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슬픔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계속 네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귀도 되게 뻐근한 게 느껴지고, 귀 안쪽보다는 약간 이귀 바깥쪽? 이게 알러지 나는 쪽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제 귀로 따지면 약간 그쪽의 느낌이 있었고, 슬픔을 그리고 표현을 잘안 하고 삭히고 있어요, 속으로. 그리고 머리에도 압박감이 느껴져서 머리나 이런 데로 좀 막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머리나 이런 걸좀 막고 있고,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어차피 이거 표현해봤자 달라지는 거 변할 거 없는데, 이미 다 과거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표현할 이유가 없, 이런 느낌? 그래서 목에도 좀 참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보호자님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보호자님한테도 걱정을 별로 안 끼치려고 그런 티를 좀안 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조그만한 고양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막 자책이랑 슬픔 막 이런 거를 막다 껴안고 있었던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첫째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말잘 듣는 첫째 같은 느낌이고, 레이키도 흔쾌히 막 허락해준 게, 레이키 자체보다는 그냥 엄마가 내가 받는 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허락해준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아, 이렇게 허락해주고, 엄마 말잘 들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가이드가 계속 이야기해준 게, 네가 책임질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된게다네 잘못이 아니고 사실 원래 그렇게 돼야 할 일이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막 그러고 혼자 속으로 그걸 못 놓고 참고 있느라고 힘들었지,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계속 그때 초반에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있었잖아요. 그때 좀 그게 못 놓는 느낌이었어요. 이 자기의 그 자책과 슬픔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놔야 편해지는데, 스스로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그냥 계속 감당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좀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이키를 계속 보내니까 조금씩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놔지니까 가슴이 엄청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세도 조금 더 릴렉스 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알러지 같은 것도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감추고 했던 수치심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발현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렇게 쥐고 있던 거를 많이 놔서 되게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좀 밝아졌을 것 같아요. 오늘 세션 받고 난 이후로, 예전보다는. 저도 이게 너무 책임감 같은 게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들으시면서 눈물이 났어요? 네. 짠해가지고 아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짠하거든요. 저희 식구들은 저희 남편도 그렇고 예 네. 왜 짠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얘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순징순징하게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계속 눌러놓겠지. 무기력하게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 균양이 출신이에요? 예 네, 길냥이고 저희 엄마가 부조에 온 친구인데 아. 세 마리를 데려왔고, 세 마리를 아기 때 키우다가, 한 마리는 동생네에서 키우고, 두 마리를 제가 키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가 유미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 친구만 남은 거죠. 동생네에 있는 그 고양이는 괜찮아요? 네, 그 친구는 괜찮아요.
동생도 같이 폐 쪽에 그 유미 형이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 약간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게좀 슬픔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유전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온 건지는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 회사에 창고 같은 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창고를 정리해야 한다고 그 분들이 고양이를 이제 밖으로 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떡하니? 막 애기인데 막 밥도 못 대는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집에 데려와 한 마리만 우리가 살려보자 했는데 엄마가 3마리를 데려오셨어요. 아, 어머니 너무 좋은 일 하셨다. 그러면 그 엄마 고양이는 어디 갔어요? 엄마 고양이는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다 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창고에 들락날락하고 아. 안전한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포가 좀 슬픔이 내면에 있는 거 느끼긴 하셨었어요? 아 그냥 뭔가 있구나. 아, 그냥 직감으로. 내 직감. 그래서 오늘 정신적, 감정적 상징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상징 써서 레이키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집에 데려와서 케어를 하는데 아이가 정말 너무 상태가 하루하루 안 좋아지니까 그때는 걔한테만 올인해서 제가 막 계속 먹이고 강제로 약도 먹여야 되고 상태 계속 체크하고 산소방에 넣어서 산소를 넣어주고 막 완전 거기에 제가 맨날 울면서 아이한테 이제 막 너무 올인하고 울고 막 하니까 아마 옆에서도 그 아이가 그 불안한 기운을 다 느끼고 아, 했었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가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너무 놀라서 막 울고 잠을 못 자고 응급실로 막 차를 타고 데려갔다가 입원을 시키고 왔는데 이제 그날 밤에 하늘나라로 가서 또막 저는 또 새벽에 다 데려와서 집에 와서 울고 아이고. 그 이후로 저도 거의 한 1년 이상을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울고 계속 선생님도 울고 그런 자책하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좀더 이렇게 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엄청 심했어요. 그 그걸 자책감이 같이 너무 느낀 것 심했어요. 같아요, 고양이가. 아, 내가 좀더 잘했으면 막 이런 자책. 아, 내가 지켜줬어야 됐는데. 맞아요. 그거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키 입문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려동물들이 같이 느끼고 있다니까요. 아마 엄마 말잘 들어야지 또 이제 엄마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어 했을 때도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 자책이나 막 부담감 같은 네, 오래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고. 책도 보고 레이키 세션도 받아보고 했을 때 제가 그거 두번다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먼저 간 친구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성숙한 영혼이었고 그 아이는 꼭 고양이로서 약간 막차 탄 느낌? 네.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이어서 일어난 거야. 제가 받은 가이드랑 같네요. 나는 그냥 그렇게 정해서 온 거고 이렇게 내가 갈 때가 돼서 네. 간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전하면서 가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하면서 네. 좀 많이 가벼워졌었죠. 근데 이제 다행이에요. 남아있는 친구가 저렇게 계속 아프고 자책하는지까지는 몰랐어요. 동생의 죽음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했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힘들어 하셨으면 같이 느끼고 힘들어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상태가 심각했었어요. 네, 그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퍼포도 되게 어른스러워요. 생각도 되게 깊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고양이들이 두셨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오늘 거의 치유된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좀더 같이 세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키 하실 줄 아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 트라우마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무기력한 것도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좀 되게 많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잘 때도 그냥 편안하게 쉬는, 뭔가 여태까지 쥐고 있던 짐들 많이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느낌이 들어서 좀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저희 애가 제가 처음에 우수희를 받았을 때, 네. 으로 보냈을 때에는 보낼 때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온 시키자마자 눈치를 네. 네. 도망가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네. 그러니까 아, 네. 얘는 이 에너지를 싫어하나? 하다가 이제 마스터 홀리파이어를 하고 홀리파이어 상징을 보냈을 때안 도망가는 거예요. 네. 걔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홀리파이어로만 하는데, 얘가 저희한테는 성격적으로는 되게 순하고 다 받아주는데, 에너지는 되게 가려받는 아이구나. 네, 어제 엄청 예민하죠. 고양이들이 예민해. 집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뭘 보내줘도 그냥 다잘 받거든요. 근데 포포만 가려받아요. 포포도 꽤 성숙한 영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홀리파이어가 좀더그 상대방에 맞게 에너지가 변환돼서 가는 게좀 탁월해서, 그리고 더 부드러워요, 에너지가. 다른 상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더잘 네,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